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지우입니다. 전지우의 My 10 Favorites 시작합니다. 이 향수예요. 킬리안의 Moonlight in Heaven 가장 최애 향수예요. 이 향수가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아껴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절 상관없이 거의 매일 뿌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뿌리고 자고. 근데 좀 고가의 향수기 때문에 아껴 쓰는 그런 향수입니다. 제가 꼭 구비를 하는 활동 때 목에 좋은 한의원에서 직접 처방을 받아서 산 목캔디인데, 이거는 가수분들이면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찐 애정템들만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티예요, 허브. 첫 투어 갔을 때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때 투어 매니저님이 이제 이거를 사주시면서 정말 생강과 레몬을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때 나은 거 이후로 제가 꾹 구비를 해가지고 먹는 아이템인데, 요기 티가 한국에 안 팔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몇 통씩 이렇게 구비를 해서 쟁여두고, 정말 얘네들도 항상 들고 다니고, 콘서트 때 무조건, 더블 트러블 때도 무조건 들고 다녔던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배터리 케이스예요. 2016년도 때부터 지금 6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케이스를 왜 사는지 모르겠네? 이거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200%로 항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찢겨져 있어요. 약간 좀 너덜너덜한데, 항상 제 케이스는 이 아이가. 제가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링 귀걸이는 이링 귀걸이거든요. 되게 두꺼운 링 귀걸이인데,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막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 때부터 꼈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유행을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가셨다가 사다 주신 은반지고요. 얘는 제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샀던 은반지인데, 어떻게 딱 사이즈가 제 약지에 딱 맞아서 절대 빼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약지 손가락 뭐예요? 라고 하면 이런 거 그런 막 커플링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와 보시면 반지들이에요. 제가 첫 정산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금액을 쓴 날이 이날이었어요. 고생한 나한테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다 제가 커스텀을 해서 이렇게 맨날 끼고 다니는 아이템. 어디다 끼는지도 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끼고 다녀요, 저는. 팔찌도 있어요. 좀 너무 민망한데, 이 팔찌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빼지 않고, 샤워할 때도 그렇고, 촬영이 아니면은 단한 번도 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은 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제 네일. 저는 제 네일이 뭔가 저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션 아이템? 저의 그냥 한 부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몇년 동안 다닌 네일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랑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매번 아트를 하거든요. 함께 항상 만들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선생님도 원래 미술 아트, 영화 미술 아트 막 이런 것도 하셨어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트러블 마지막 무대 때문에 약간 좀 정신없고 약간 할리퀸 조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통통 튀는 그런 아트를 한번 해봤어요.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면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컷들이 이 아이에서 나온 컷들입니다. 이거 또 부러졌네? 또 부러졌네.
어머, 이제 보내줘야 되나? 어떡하지? 제가 이거를 남미에 있을 때 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를 15만 원인가? 10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밑에 배터리 넣는 부분도 다 부서지고 방금도 지금도 막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얘를 못 놔주겠는 거예요. 정말 왜 제가 얘를 못 버리겠냐면 그런 추억도 있지만 요즘 필름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프 카메라예요. 그래서 36장의 필름을 72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 애정하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소개해드리기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제가 캡을 쓰면은 얘만 쓴다라고 할 정도로 쓰고 다니는데 왜냐면 제 두상에 딱 맞는 핏이에요. 굉장히 예쁜 핏이고 그냥 얘 아니면 안 되겠어요. 뒤에도 정말 찐템이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새로운 버전에 얘는 2019년도 버전이라면 얘는 2022년, 2021년 버전인 아이여서 좀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아이예요. 이 머플러는 제가 요즘에 빠진 아이템입니다. 넥머머 머플러인데 굉장히 따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옷에 입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 이렇게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숄더를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요즘 되게 애정하는 제 마음을 약간 좀 흔들어준 머플러입니다. 핀터레스트라고 제가 취미라고는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취미는 레퍼런스 같은 그런 정보들을 디깅하는 일이 가장 유일한 취미인데 핀터레스트를 하루 종일 봅니다.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도 계속 보고 정말 영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정보를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너무 좋은 이유가 너무 많은 레퍼런스의 바다여가지고 저는 정말 애정하고 몇 시간 동안 저는 핀터레스트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너무너무 재밌고 제 유일한 취미여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크루, 나리우림이라는 크루인데 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모델,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서 만든 크루고요. 굉장히 새로운 거를 재미나게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팀이고 개인 작업을 통해서 매거진에, 해외 매거진도 보내고 각자 포트폴리오도 쌓고 저는 이제 팬분들한테 드릴 선물도 드리고 재밌는 아트 디렉터 를 하는 크루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거를 좀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한 명씩 같이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나리우림은 각자의 이름 한 글자씩 따가지고 만들게 된 크루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전지우의 My 10 Favorites였습니다. 감사합니다.